두 개를 할 거거든요. 파인애플 식초 하는 거 하나하고 하나는 파인애플 음료. 그래서 파인애플 음료를 계속 이렇게 마시면요. 뱃살이 빠져요. 그 이제 날씬해져요. 근데 이제 줄창 마셔야 돼요. 오늘 마시고 기다리다가 안 빠진다 생각하고 끝내지 말고 계속 마시다 보면. 근데 파인애플이 차요. 차니까 이제 따뜻한 거 섞어서 먹고.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강의 시간에 할게요. 자, 여기에 제가 아주 정성스러운 그걸 유인균 발효 이렇게 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게 그 유인균 청국장으로 만든 바예요. 네, 청국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여러 가지 견과류, 요 하루에 요 하나만 먹어도요, 여러분들 완전 건강 기초 세우는데 아주 튼튼하고 좋아요. 근데 하나 안 먹어지더라고요. 이거 요거는 예쁜 모양이라서 요거 하나만 먹어야지 이래 되는데, 하나만 먹어도 에너지바 아시죠? 하고 똑같아요. 이건 에너지바에는 뭐 그냥 콩류 뭐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이건 청국장이 들어가 있어요. 제가 이제 전에부터 만들어야지 하면서도 집에서만 만들어 먹었어요. 그냥 집에 견과류가 많이 있죠, 그죠? 그리고 이제 청국장을 늘 말린 거 있으니까 그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쁘게 안 하고요. 이게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해 뭉쳐가지고 이렇게 놔놔요. 그러면 오메 가면 이렇게 다 먹거든요. 그 언젠가 해야지 하고 최근에는 또 못했어요. 워낙 바쁘다 보니까. 제가 오늘 같은 날 강의가 두 개예요. 내일 같은 날은 강의 두 개에다가 중간에 또 제가 대학원에 또 가야 돼요. 이러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. 그러니까 딱 내 같은 거 한 개만 더 있으면 좀 덜 바쁘겠는데.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 하면은 저기 노란 티 입으신 예, 길윤혜 선생님이 만들었어요. 예, 박수 한번 쳐주세요. 이거 다음 기수에 이거 만드는 거 할 거예요. 이거 만드는 거 하면서 여러분들도, 요렇게 이제 청국장 활용해도 되고, 또 뭐 다른 거 견과류, 또 발효한 거 뭐 과일 열매 있죠. 열매의 씨, 왜, 아로니아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발효하고, 이게 덩어리를 청으로 만들면 애들이 쪼글쪼글해져가 줄어들어 있잖아요. 그런 거 간혹 섞어가면서 해도 괜찮거든요. 다음 기수에 제가 이거 뭐 할 건가는 좀 약식으로 설명드리는데, 사실 교육일정은 늘 바뀌어요. 이번에도 사실 오늘 뭐 하냐 면 버섯 식초를 하려고 했어요. 버섯 식초 같으면 버섯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물질들이 항암 치료하는데 참 좋은 게 많아요. 그걸 하려고 했는데 버섯 식초 하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자기 오늘인 줄 모르고, 원래는 지난주였는데 바쁘다 해서 미뤄줬는데 오늘인 걸 생각을 못하고 약속을 해버렸대요. 그래서 더 좋은 걸 하게 됐어요. 파인애플을 하게 됐는데, 다음 주에 뭐 할 건가를 제가 설명을 일단 좀 드릴게요. 그러니까 요게 확정이 되면은 이제 그거 뭐 이거 강의는 확정이 됐어요. 근데 그게 없었어요. 왜냐하면 다음 기수에 그거 우리가 전단지에 안 올라간 거예요. 근데 담당자가 깜빡하고 빼뜨렸는데 완전 꼭대기에 올려놨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 기수에 은희 씨 전화 오고 난 뒤에 뭐야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전단지 꼭대기에 붙여놨더라고요. 네, 스티커로 다 붙여놨더라고, 이런 사람들이. 자, 그래서 일단 다음 기수에 하고요. 다음 기수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봄, 여름이 되면서 좋은 걸 많이 할 생각인데, 물론 지금도 우리가 장류하는 것도 해보고 많이 해봤었어요.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 해보고 싶은 게 뭐였냐면, 청국장을 하려고 했는데, 청국장이 여기서 하기에는 정말 어려워요. 된장 하기도 어려워서, 벼르고 벼람 방법이 뭐냐 하면은, 된장 지난번에 해보셨잖아요. 저희가 콩을 사가 와가지고, 콩매주 사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. 그렇게 했는데, 그걸 이제, 아, 이렇게라도 해보자.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. 다음번에 청국장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거예요. 그래서 청국장 검사를 받아야 돼요. 이제 잘 만드는가 못 만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? 못 만들었으면, 또 다시 잘 만들도록 배우면 되거든요. 이제 그렇게 할 거니까
이제 청국장 여기에 뭐뭐가 있냐면은요 유인균을 활용한 체질 맞춤 약선밥을 할 거예요. 다음 첫날에 되게 맛있는 거 할 거예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 이런 걸 할 거니까요. 첫날에 그걸 여러분 드셔보시면은 감동 먹을 거예요. 저는 제가 그거 해 먹고도 내 혼 저도 제가 감동했어요. 그래갖고 아 너무 이뻐요. 이쁘고 아름답고 영양식에다가 해독식에다가 이런 게 이런 거가 있어요. 체질 맞춤 약선밥 할 거고요. 그리고 둘째 주에는 약선 된장 장아찌를 만드는데 감태 있죠, 감태. 감태가 또 항산화 항암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. 요거하고요. 감태를 가지고 하는 거. 그러니까 감태 해보고 좀 더 된다면 이제 그 미역 줄기를 가지고 된장을 활용해서 하는 거. 예, 여러분들 된장 만드는 걸 가지고 나 선생님 집 된장밖에 없어요. 그래도 괜찮아요. 그걸로 하고요. 여러분들이 된장 집 된장 가지고 할 수 있는 거. 그러니까 유인균 만들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? 된장 다 먹고 된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 시골 된장을 샀어요. 이거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된장을 많이 담아놓고 이제 그 자기네들이 요즘 식구들이 없잖아요. 다 못 먹으니까 근데 담아놓은 거 좀 살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샀어요. 사가지고 좀 짜더라고 시골 된장이 돼가지고.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짓을 한 줄 압니까? 안끄도 안 하고, 안끄도 아니죠. 한 개만 딱 했어요. 유인균만 넣고 이렇게 막 저었어요. 저어가지고 일부 떠나놓고, 조금만 한 종지 떠나놓고, 유인균 넣고 저은 거 하고, 두 개가 있죠. 하루 지나고 나니까 맛이 있잖아요.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. 미원료인 것 같더라고요. 그 된장에, 이게 미원료면 약간 달콤하면서 맛이 변하잖아요. 그러니까 안에 유인균이 들어가면서 콩에 들어가 있는 글루탐산을 갖다가 이제 나트륨이 들어가면서 글루탐산 나트륨이 딱 들어가면서 맛을 변화시키면 그 감칠맛이 생겨버린 거예요. 그럼 이러면 우리가 유인균만 있으면 되지 된장은 굳이 뭐 콩 두드리 가면서 할 필요 있나 이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.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부터 주입을 하면은 일품 된장이 되겠죠. 근데 앞으로 된장이 없으시면 절대 저기 가서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발효 이러다 보니까 누가 순창고추장을 선물로 줬어요. 순창고추장 우리는 늘 유인균 들은 거 이런 거 먹다가 순창고추장을 딱 먹어보면서 촬영하고 있으신가요? 아이고 그걸 먹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. 왜 놀랐을까요? 상상에 맡길까요? 계속 내가 만들어서 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. 다음번에 이렇게 뭐 그냥 고추장 종류도 많이 있겠지만은 아 이제 이 유인균 균을 넣고 하면은 좀 잘 익어가요. 잘 익어가고 이제 아주 그 균들이 그 속에 들은 거를 잘 빼내요. 그런 게 좀 특징으로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이제 된장 장아찌를 만들어 보는 거 그때에 잘 맞는 그 재료들을 뽑을 거예요. 그리고 현미식초 만드는 거를 할 거예요. 현미식초는 위장을 굉장히 좋게 만듭니다. 현미식초를 잘 담으면 흑초까지 갈 수가 있어요. 저는 흑초가 지금 되게 많이 있거든요. 이게 일본의 흑초 뭐 어쩌고 이런데 우리 흑초는 제가 혹시 그때는 제가 기분이 좋으면은 제가 가진 비법을 또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. 또 그 다음에 또 약선 간장으로 만드는 이제 그 장아찌를 할 거예요. 해조류나 채소를 섞어 가지고요. 어제 잠깐 우리 약선식이 연구원 쌤들한테 이제 좀 맛보여드렸는데 아직 미완성된 그 장아찌 간장을 맛보여드렸어요. 그거 어땠어요, 선생님? 맛있었죠. 제가 만들어 놓고도 맛있었어요. 너무 맛있었어요.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그 침이 꼴딱 넘어가거든요. 그거 미완성인데 그걸 조금 더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
또 할 거예요. 그거를 가지고 하고, 그리고 청국장을 만들어서 비빔밥하고 샐러드 하는 거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계절 과일 식초를 또 하고, 식초는 꼭 해야 돼요. 여기 식초 반이기 때문에 식초는 많으면 4개, 작으면 3개 이렇게 할 거거든요. 이렇게 하고, 그다음에 이제 그 계절 과일로 할 거거든요. 그다음에 이제 구절판 여러분들 해보셨어요? 집에서 해보셨죠? 체질 구절판을 할 거예요. 대부분 구절판 딱 치면 항상 달걀 흰자와 노른자가 들어가요. 그거는 막 그냥 아무나 하는 거거든요. 그런 거 말고요. 이제 좀 더 체질에 잘 맞춘 거, 이런 걸로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이제 막 한 가지를 하는 게 아니고 약간씩 바꿀 거예요. 통일되는 것도 있지만은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. 그걸 할 거고, 그 다음에 계절에 맞는 그 김치 이런 것도 할 거예요. 그 다음 주에는. 그리고 채소로 식초 만드는 거 하고요. 그 다음에 고추장으로 밑반찬을 좀 만들어 놓고 여름에 있잖아요. 입맛 없을 때 먹는 거. 내용이 알차지 않습니까? 예,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항상 제가 같은 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갖고 저도 머리에 한계를 느낍니다. 지금 한 2013년, 14년, 15년, 16년, 17년을 하면서 여기서 계속 하면서 같은 거는 별로 안 해봤어요. 식초는 뭐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5년 전에 해는 거 지금 안 해본 사람 있잖아요. 그죠? 그런 걸로 인해서 식초도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요. 처음에 저는요, 이거 가지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박스 떼기를 다 10박스를 사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. 이거 갈아낸다고. 그 정도로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모든 게 좀 만만하게 쉽게 보이는 게 이런 게 있어요. 지금 제가 에너지바를 조금 전에 에너지바를 잠깐 설명드렸는데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 아침에 주스 갈아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. 드세요. 주스 갈아 드세요. 와, 한 둘 세 분만 갈아 드시고 나머지 분들은 밥 먹어요. 저는 아침에 절대로 밥 안 먹어요. 제가 아침에 밥 안 먹은 세월이 한 20살 후반때부터 20살 아니 중반때부터 직장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아침을 안 먹었어요. 그때는 왜 안 먹었냐면 조금 더 잘라고 안 먹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 직장 다니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그때 한 게 여러분 다 아시죠? 니시요법 뭐 이런 거 있죠. 제가 20대부터 니시요법을 했었어요. 그때부터 처음에는 1년에 한 번 단식을 했었거든요. 그리고 1년에 한 번 단식하고 그 뒤에는 본갈로 1년에 두 번 했었어요. 그렇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거 뜸을 떴어요. 여기다가 이게 배꼽 단전 있는 자리에 뜸을 떴는데 지금 이렇게 이만한 자국이 기억도 안 나요. 하도 안 뒤다보고 이러니까 있긴 있어요. 이거 근데 이제 뜸을 뜯는 게 그냥 뜸을 뜬 게 아니고 요런 자 500원짜리 동 요거보다 조금 요거만 해요. 밑바닥은 이거 원뿔 모양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요. 직화를 떠요. 배 위에 직화 살 맨살 위에 올린 거죠. 그래서 사람들이 저 무서운 사람이에요. 직화를 처음에는 콩알만한 이렇게 좁쌀만한 것부터 시작하면서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요거 한 개 뜨면은 불 배 위에 올리면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요. 15분에서 20분. 그럼 15분에서 20분 동안 한 3000도의 열을 가진 그 화기가 내 몸에 들어가요. 숨을 못 쉬어요. 숨을 쉬면은 제가 그때 알은 게 뭐냐면 단전으로 숨을 쉰다는 걸 알았어요. 우리가 숨을 들이쉬죠. 숨을 들이쉬죠. 들이쉬면은 입구로 들어가고요. 내쉴 때 단전에서 공기가 들어가요.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래. 숨을 들이쉬면은 단전으로 공기가 나가고요. 숨을 내쉬면은 단전으로 공기가 들어와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코로 하는 반대의 호흡을 단전에서 하고 있다. 단전이 어디냐 하면 내 배꼽 중앙에서 새가 시작해갖고 손가락 세치 반 정도 있는 자리가 그 자리가 단전이에요.
그래서 어디 가면 막 이거 두드리게 하잖아요. 단전에 힘주고 한다고. 근데 저는 그 위에다가 이런 거의 원뿔 모양을 올리는데 진짜로 뜨거워요. 여러분 아기 낳아보셨잖아요. 아기 낳아보는데 세상에 죽을 것,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은 세상에 죽을 고통은 그거보다 없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저는 그거보다 더한 거를 불 속에 들어갔다. 그러니까 숨을 이렇게 숨을 그냥 한꺼번에 훅 내쉬잖아요. 내쉬면 단전으로 불이 확 들어와요. 그러면 뜨거워 죽어요.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숨을 쉴 때 어떠시냐면 이렇게 쉬어요. 이렇게 내쉬어 들이실 거 아닙니까? 우리는 숨을 안 내쉬면은 들이실 수가 없어요. 숨을 내쉬어야지만이 내쉰 만큼 들어오잖아요. 그러니까 호흡도 기운이에요. 여러분들이 딱 숨 쉬는, 옆에서 누가 숨 쉬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어디가 좋구나 안 좋구나 알 수가 있어요. 어떤 사람이 가면서 이래 다니고 있으면 어떻습니까? 건강하네 이랍니까? 아니죠. 어디가 아픈가. 막 이렇게 막 제가 그래요. 그 겨울에 저 사무실하고 집하고 한 7분 정도의 거리인데요. 완전 그 이 맞바람이 골바람 있잖아요. 맞바람이 막 오는데 진짜 이거 어떻게 갈 길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. 세 개의 길이 있는데 세 개의 길 다 그래요. 그래 가다가 어디 벽에 좀 붙어서 있다가 이제 좀 숨 쉬고 가는데 바람이 굉장히 세요. 근데 그걸 맞으면서 이렇게 하면 그냥 차 타고 가면은 1분도 안 걸리는 거리고요. 걸어가면은 7, 8분 이렇게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. 그러니까 겨울에는 아 진짜 어떤 때는 버스 타고 가고 싶어요. 그 정도. 그렇게 되는데 딱 갔다 걸어가다 보면 숨이 안 쉬어요. 그래서 걸어가고 하면 숨을 헉헉 하거든요. 그러면 옆에서 보고 이 사람이 어디 안 좁나 누가 엘리베이터 그 숨을 헐떡거리면 바람 맞으면서 가니까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. 숨 쉬는데도.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여러분 아프다, 감기 걸렸다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하면은 족욕 딱 하고요. 그 다음에 족욕하고 나면 땀이 쫙 나오죠. 그죠? 그 땀을 방해하지 마세요. 그냥 빠지도록. 옷을 딱 갈아, 이제 족욕하고 나면은 이게 그 감기 걸렸을 때 족욕하고 샤워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. 좀 찝찝하시겠지만은 된다면 여러분들이 샤워를 한다면은 3분 안에 끝내야 돼요. 물 뒤집어서 빨리 닦고 옷 딱 입고. 3분 안에 됩니까?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하냐, 따뜻한 물로 닦으셔야 돼요. 딱 따뜻한 수건 물 적시지 그냥 물 조금만 적셔가지고 싹 닦아내고 옷 딱 갈아입고 앉아가지고요. 뭐부터 해야 되냐, 숨쉬기부터 해야 돼요. 숨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. 어디에 손을 두냐 하면은 단전에다 손을 둬요. 단전에다 손을 딱 올리면 배꼽 세치 아래 손대보세요. 여러분들 딱 여기다가 손을 딱 대게 되면 이 손의 기운이 이렇게 돌아요. 돌거든요. 이렇게 돌면서 따뜻하게. 몸이 안 좋으면은 무조건 배를 따뜻하게 하세요. 그래서 배에다가 이제 여러분 돌 없죠? 그 뭐 이렇게 구워가 쓰는 돌이나 뭐 이런 거 있어요. 전기로 팩 하지 말고 핫팩 하는 거 있죠. 그런 거가 있으면 또 좋아요. 그래 배에다 딱 올리고 하면은요 등 뒤쪽으로 땀이 쫙 나면서요 나머지 그거 숨어 있는 한기를 다 뽑아내줘요. 그게 굉장히 좋아. 저는 감기약을, 저는 항생제를 좀 못 먹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여기 어제 아래 비했는데 내하고 엄청 친한 사람이 기겁을 하더라고요. 막 부끄럽게 난리를 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사흘 동안 손에 물려면 되니 안 되니 막 이래서 하더라고요. 여기 한 1cm 정도 비었거든요. 그랬는데요. 이거요. 저기 우리 그거 식초 저 그거요. 찍찍 바르고 다시 이거 이틀 다 나와버렸어요. 여기 쫙 이렇게 좀 흉터는 보이죠. 이렇게 그래야 쫙 찢어졌는데 칼에 이렇게 찢어졌는데 예예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이렇게 붙인 그거 테이프에 막 피가 흥흥하고 이랬는데 그걸 세수하니까 걔가 떨어져 버렸어요.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제가 여기 식초 여기 바르고요. 그리고 여기에 붙여가지고 지금은 이렇게
붙어 있어요. 근데 항생제를 잘 못 먹으니까 감기 걸리면은 감기 걸리면 아파 버리고 수술을 하면은 엄청 좋은 약만 골라가지고 요 사람 항생제 부작용 없는 거. 제가 항생제 부작용 때문에 등에 있죠. 오만 그 항생제를 다 붙여가지고 검사를 했거든요. 근데 굉장히 흔한 이간에 반응이 막 이렇게 일어나요. 등에서 막 구토가 나오고 어떤 항생제에서 막 나오고. 그래서 항생제를 잘 못 먹는데 그래서 제가 면역력을 굉장히 많이 키워요.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겨우 자기 족욕 잘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. 나 족욕 잘해요. 가끔. 우리 길련의 선생님은 참 충실하게 사신다. 족욕을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세요. 일주일에 한 번씩.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일주일에 두 번 하면 좋거든요. 이 두 번, 여러분 매일 하잖아요. 샤워도 매일 할 필요 없어요. 이틀에 한 번씩만 하면 돼요.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은 머리도 매일 감아요. 머리도 매일 감지 마세요. 이틀에 한 번씩만 감으면 돼요. 그러니까 그렇게 뭐든 있죠. 왜 그러냐면 매일 씻어내면 내 몸을 보호하는 미생물이 자꾸 떨어져 나가요. 자꾸 떨어져 나가요. 그래서 걔네들 하루 정도 살 권리를 좀 주세요. 하루가 자기네는 뭐 1세대, 2세대 그 늘어나겠지만은 그래도 하루 정도 살 그거 여기에 이제 좀 좋은 터전을 마련해 주세요. 때 이거 벗기는 것도 무서운 일이에요. 때 딱 벗기면 내 몸에서 빨리도 여러분 때 자주 벗기면 늙어요. 빨리 늙어요. 그러니까 빨리 얼굴도 문지르지 마라 그러잖아요. 아침에 비누 세수 하세요? 네, 저는요 저녁 때 세수 빡빡하고 좋은 거 잔뜩 바르고요. 아침에는 물 세수만 해요. 이렇게 그거 안 해요. 막 비누 세수 안 해요. 그래서 저희는 비누를 또 아무 비누도 막 안 씁니다. 그냥 유인균으로 만들어 쪼물딱쪼물딱 만들어 쪼물딱쪼물딱은 아니죠. 열심히 만들어 갖고 이렇게.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 있는 환경을 잘 이용하면 참 좋고요. 지난번에 제가 샴푸 쓰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. 아, 여기서 안 했나? 제가 가는 데 워낙 많아가지고. 여기 아니구나. 부산대학교구나. 샴푸를, 여러분 일반 샴푸 쓰시죠? 막 그냥 좋다는 거 쓰잖아요. 이렇게 샴푸를 일단 하나 사시면은 2분의 1을 드러내세요. 그럼 두 개가 나오죠. 통 한 개 빈 거에다 드러내고. 그리고 그 반에는 뭘 넣냐 하면은 활성액을 넣었어요. 활성액. 그러면은 두 개가 나오죠. 활성액 넣고 거기다 균 있죠? 균을 조금만 넣어주세요. 뭐 한 스푼 되면 그 안에 있는 스푼 한 스푼. 아이고, 이 먹는 것을. 그러면은 뭐 배속은 좋은데 머리털은 다 빠져도 돼요. 아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먹는 거는 몸에 다 써도 돼요. 그래서 그 유인균을 1티스푼만 딱 해갖고 넣어가지고요. 여러분들 기다란 젓가락 있죠? 그걸로 가지고 막 저어가지고 이 흔들어갖고 딱 놔놓으면요. 그렇게 해놔놓으면요. 그 안에 균이 살아있어요. 여러분들 정보를 어디서 제가 정보를 많이 넣어놨는데요. 그거 주소 치는 데서요. www.유인균발효교실.kr 아니면은 황세란의 유인균 발효교실 이렇게 하면 돼요. 이거 들어가는데요. 이게 뭐냐 하면은 카페입니다. 그 블로그도 있고 카페도 있는데 블로그는 이런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 카테고리에 정보 찾는 것보다는 제가 막 이 음식 올리는 걸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유인균 발효교실증 KR 네이버거든요. 요거 도메인이 요겁니다. 여기로 딱 들어가면 왼쪽 카테고리에 보면 유인균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거기다가 현미경으로 유인균이 움직이는 거, 죽에서 움직이는 거, 그 식초에서 움직이는 거, 뭐 어디에서 움직이는 거, 이거 전부 다 여기 다 올려놨어요. 요게 들어가서 보시면 그 샴푸 속에서 노는 그 균들을 볼 수가 있어요. 샴푸. 그러니까 그
균들도 참 이래 보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살고 계신 것도 복이에요. 근데 재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? 재수 없으면은 참 뭡니까? 척박한 뭐 척박하고 살기 어려운 그게 태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거죠. 지금 현재에 감사하면은 정말 행복한 이런 삶이 연속이 돼요. 뭐 이야기가 이제 일로절로 가는데 생각나는 게 이렇게 연결돼서 나다 보니까 그렇죠. 호흡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요.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호흡만 저녁에 한 10분, 5분, 못하면 5분에서 10분이라도 호흡하는 연습만 해보세요. 진짜 좋습니다. 저도 느껴요. 가끔 가다 이거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어디가 안 좋은가, 이 어디가 좀 안 좋아요. 그럼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놓고 딱 이렇게 이제 요즘은 다 이렇게 그 이렇게 푹신하고 이런 거 자리들이 많잖아요. 거기 딱 앉아가지고 너무 푹신하면 안 돼요. 약간만 이게 그냥 창기만 딱 내려가는 그런데 딱 앉아갖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이 단전에 손을 딱 대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호흡하는 데만 마음을 줘야 돼요. 단전 들이쉬고 내쉬고 오늘 영희는 뭐 하나 들이쉬고 내쉬고 내일 뭐 할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숨 쉬는 것만 딱 하면은요 굉장히 몸이 좋아져요. 그리고 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? 폐는 어떻게 생겼죠? 폐는요. 요렇게 생겼잖아요. 요게 심장이 딱 있고. 요렇게 생겼는데요. 요 밑에 부분이 요렇게 좀 생겼어요. 요 밑에. 여기에 뭐냐 하면은, 여기에 있는 공기는 무슨 공기? 여러분 집안 구석에 잘 안 치우면은 어찌 되죠? 집 구석에를 안 치워요. 은희 씨. 응? 은희 씨. 집 구석에 안 치우면 어떻게 되노? 집구석에 안 치우면 먼지가 쌓이죠. 네. 집에 구석진데 안 치우면 먼지 쌓이죠. 여기가 잘 안 치워지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암에 걸리면 항상 여기부터 걸려요. 여기에 잘 걸려요. 그러니까 요 밑부분에가 뭐가 있냐면은 항상 이산화탄소의 잔기 찌끄레기가 여기에 딱 남아있어요. 이걸 우리가 잘 못 빼요. 어떻게 뺄 건데요? 꾹 눌러가 뺄 건가요? 못 빼잖아요. 그래서 뭘로 빼는 방법이 있어요? 어떻게 뺄까요? 호흡으로 빼야 된다. 그래서 그거 호흡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장기를 다 빼내줘야지 여기에 또 뭡니까? 어떻게 들어갑니까? 새 기운이 들어가요. 그럼 새 기운이 들어가게 하려면은 숨을 들어서가지고 밑으로 눌러줘야 돼요. 눌러. 숨을 들이쉬어볼까요? 허리 쫙 펴시고 배에다 손을 딱 단전에 대고 눌러주세요. 그러면 가슴이 압박이 될 거예요. 밑으로 쭉 숨을 멈추면서 밑으로 쭉 누르면 돼요. 눌러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빼내세요. 코로 들이쉬지 말고 배가 쑥 들어갈 때까지 눌러가면서 계속 빼내서 다 빼내고 힘이 빠질 때 어떻게 합니까? 들으시고 눌러주고 또 빼내요. 여러분 빼낼 때 달리죠 힘이. 저도 달려요. 그렇게 다시고 이래 하면 요 밑에 있죠. 공기가 바뀌어요. 하겠죠? 근데 쉽지는 않아요. 그렇게 호흡만 계속 하다 보면은 또 뭐가 빠지냐? 뱃살이 또 빠져요. 어머니들은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? 뱃살이 문제죠. 저도 뱃살이 찌가지고요. 제일 큰 옷 오늘 입고 왔어요. 제일 큰 옷 입고 왔는데, 이제 이 옷은 비상용으로 나왔다. 살 찌면 입고, 살 빠지면 다른 거 입고. 이렇게 하거든요. 그렇게 하는데, 이게 저도 이제, 왜 그동안 제가 좀 사실 밤마다 작업한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랬는데 지난주부터 제가 또 밤마다 수행을 하는데 조금 게을러지가지고 하루에 20분만 하고 잤거든요. 이제는 40분으로 이제 또 늘렸어요. 그러면서 이제 10,
이게 수행을 하는 거는 이렇게 수행한다는 거는 이제 그 참선이거든요. 수행한다는 거는 호흡을 잘하는 그거밖에 없어요. 그 시간이 저는 이제 그거 요즘 좀 일찍 자요. 옛날에는 저 옆에 절이 있거든요. 저희 집은 열 옆에 있고 뭐 그게 절이 3시를 알리면 종을 쳐요. 그때부터 저도 이제 이거 해요. 그래갖고 한 시간 정도 하고 자고 이랬거든요. 요새는 거기까지 잘 안 가요. 막 한 시나 되면 막 눈에 막 완전 하나도 베이는 게 없어요. 깝깝하고 찌르고 이래갖고 그때 한 시나 2시 되면 자고 이렇게 하거든요. 그러니까 호흡이 그만큼 중요해요. 이걸 아무리 좋은 걸 여러분들이 드신다 하더라도 호흡이 나빠지면은 먹는 게 별 소용이 없어요.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위장이에요. 네. 그거는 이제 또 다음번에 또 얘기를 하고요. 그러니까 호흡하시고 족욕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 다 이거 이제 바나나 이런 거는요. 아 바나나인데 이 파인애플 이런 거는 정말 좋은 음식인데 사실 이제 어디서 왔냐 하면은 예, 일대지방에서 왔죠. 옛날에는 이거 참 귀했었어요. 먹기 힘들었고. 옛날에 제가 그거 바나나를 그냥 귀하게 먹을 때가 20대였었어요. 그럼 니 몇 살인데? 제가 아직 30대밖에 안 되니까. 아, 오늘 제가 어떤 일이 있어요? 아침에, 아, 요 밑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, 어쨌든 이제 그거 어르신이 이제 할머니가 한 분 오시더니, 아가씨 여기 화장실이 어디예요? 이러는 거예요. 제가 화장실 앞에까지 모시다 드리고 왔어요. 모시다 드리고 제가 저쪽으로 일하다가 아, 네 그러면서 화장실이 가까워요. 그래서 지하 화장실 있잖아요. 거기다가 여기 화장실에가 아이고 이렇게 안 해줘도 되는데 이러더라. 아, 네 이래갖고 그래도 엘리베이터는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.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랬거든요. 왜 그런 줄 아십니까? 그러게요. 아가씨 소리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요. 그렇게 해줬어요. 그, 뭐, 자세히 보면 안 되겠지만은, 얼른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. 저 감사하게 생각하고, 이 나이 아가씨 소리를 듣다니. 근데 아가씨 많잖아요. 이 나이 아가씨 많거든요. 요즘에. 예. 제가 아가씨가 아니라서 그렇죠.